정의당 부산시당은 어제 논평을 내고 부산시가 중증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 치과병원 설립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. 부산시당은 이틀 전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이 진행된 만큼 부산에 11만 명이 넘는 중증 장애인들이 상시적인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설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. 또 박형준 시장이 지난해 선거에서 10대 중점 정책으로 장애인 의료를 지원하겠다 밝혔으나 부산시 예산에서의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은 그 규모가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.